자, 내 컴퓨터가 터지네. 컴퓨터야 버텨줘. 다크 소울 3. CPU 점유율이 너무나 높아요. 알게 뭐야? 자, 무시해. 일단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다크 소울 3.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던 다크 소울 3. 이번에는 꼭 한번 깨볼 거야. 자, 뉴 게임. 멀티도 되는구나. 이게 PVP도. 이거 볼까? 스킵할까 이거? 아, 일단은 뭐 초반이니까요. 그래, 보자. 간만에 다시 하려니까 그 스토리 줄거리 이런 거 전혀 기억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현황인가요? 현황은 좀 어려워. 이게 일요일이라서.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해둔 그 분량이 있는데, 이게 제가 포맷을 한번 몇 달 전에 했거든요. 세이브가 완전히 날아갔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뭐 괜찮네요. 뭐 어차피 중간부터 다시 접었다가 거의 반년 만에 시작하는 건데, 거기부터 시작하면은 나 기억나는 것도 없고, 키도 다 까먹고, 감도 다 잃어버렸고, 이도 저도 안될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같아, 영화. 왜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안 움직여. 채팅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 마우스가. 염? 귀엽네, 염? 염, 염, 염? 네, 저 1회차. 1회차입니다, 1회차. 1회차, 1회차. 대략 세상은 멸망해 가는데, 세상 멸망을 연장시켜준 장작들의 왕을 다시 끌고 와서 세상 멸망을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얘기를 읽어도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상하다. 이해력이 딸리나? 어차피 이 게임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유다이 씨를 만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 줄거리 그런 거 전혀 안 중요해. 그야말로 고통밖에 없는 게임이야. 고통, 고통, 그리고 또 고통이지. 아, 이제 움직이네. 영상 볼 때는 이게 마우스가 안 튀어나와서. 자네를 매니저로 임명하겠어. 스포, 훈수, 과도한 훈수.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설정할게. 가끔 가다 설정하는 매니저십니다. 녹두로. 이 한글 안 되죠, 한글. 녹두로. 한글 안 돼. 녹두로. 됐죠? 성별은 남성으로 할게. 남성으로 하고. 아, 페드로 하겠습니다. 페드로. 됐어. 연령층, 청년, 중년, 청년. 그래. 젊은 피. 기사, 용병, 전사, 전령. 이게 출신이 있어요, 출신. 제가 처음으로 다크소울 3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했었죠? 기사를 했었던가요, 기사? 마술사?
마술사는 도대체 무슨 직업군인가? 마술사? 마술을 부리나? 마술사랑 마법사의 차이는 뭐지? 주술사가 따로 있고요. 주술사는 좀 뭔가 모르겠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기사가 제일 노멀합니다.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 스테이터스적으로 한번 보자. 레벨, 생명력. 나는 제일 중요한 걸 근력이라고 생각한다. 근력. 기사는 근력이 13이고. 네, 고블린님 반갑습니다. 근력이 10이고 근력이 16. 전사가 제일 높아 지금까진. 뭐야? 가지지 못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다 10이네. 10. 네, 고래님 반갑습니다. 초기 스탯 및 장비 차이가 있지 직업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무기, 기본으로 들고 있는 무기의 차이는 있죠. 그쵸? 근데 비슷비슷하네요. 그 도끼 뭐 항상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 그렇잖아. 제가 첫 번째 플레이 때는 기사를 했었구나. 좀 얼굴 보일래? 얼굴. 모자 벗으면 되는 건가? 아, 그런가? 기사 안 하면 피똥 싸요. 그래? 전사는 어때? 전사? 그래, 기사로 하자. 첫 번째 플레이인데 좀 무난하게 일단 깨고 싶어. 난 일단 제 영순이 목적은 깨는 거야.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겠어.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 죽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횟수의 유다이 씨를 만났어요. 부장품 뭐야? 부장품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들고 갈 거야. 좋은 거 없을까? 깨는 게 목적이면 기사. 기사 선택하겠습니다. 부장품은 뭘로 할까요? 부장품 뭐가 좋을 것 같아? 최대 HP가 늘어난다. 근데 다크소울3가 최대 HP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최대 HP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션 개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불의 보석 받으세요. 불의 보석? 강화 재료. 아, 불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롱소드의 불강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뭐 그러면은 여러분의 추천대로. 내가 암만 생각해도 어차피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낫겠죠, 뭐. 자, 생김새. 잘생긴 거. 오우, 드라큘라. 이게 제일 잘생겼어. 체격 다 부줘야 돼. 이제 계속 두들겨 패야 되는데 이것저것 적당히 다 부질래. 외모, 성별, 연령층, 목소리, 체질 이런 거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시작할게. 시작. 소울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체력과 스태미너가 무조건 핵심이에요. 최대 HP랑 스태미너 같은 거요. 그런가? 일단 한 대 맞기 시작해서 체력이 부족하면은 포션 마시지도 못하고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최대 HP도 중요하구나. 연타 공격. 맞아. 아, 이게 스타트 누르면은 스킵되네요. 됐다. 제가 그래도 게임 시작하기 전에 키 설정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몬스터 헌터 골수 유저잖아? 나 헌터잖아? 헌터? 그래가지고 모넌이랑 좀 비슷하게 키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기는 이거야. 왼손 공격 두 개, 오른손 공격 두 개, 요렇게 두 개야. 왼손 공격은 일단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방패 갖다 막는 거고요. 방패로 때리는 것도 있어. 방패 때리기, 가드. 오른손 공격은 약공격 그리고 센 공격. 아! 액박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액박패드 그리고 구르기 키를 꾹 누르면은 달리기를 할 수 있어. 됐어. 이게 기본이야. 다 됐어. 아, 그리고 달리다가 점프도 할 수 있어. 왜 안되지? 달리다가 점프. 자, 키는 이제 다 익혔죠. 합시다. 선빵! 선빵만이 정답이야! 선빵!
선빵 선빵. 아이템 나왔나? 아이템? 아이템 없어. 길 찾기가 좀 어려워요. 다크소울 3 맨날 길 잃고 헤매. 아이템. 아이템 조사. 오케이. 이 머시기 버려진 소울 이런 것들이 그 소울이죠. 소울. 이곳의 화폐지. 화폐. 약간 공부하고 오셨나요? 어,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을 재방송을 시청하면서 과거의 나로부터 좀 배웠습니다. 어허이 어허이 어허이. 옷 좀 하얀 것 좀 입어라. 잘 보이지가 않아. 못 봤었잖아. 반사신경 봤습니까? 캬, 이거 깼네. 엄청 잘해. 좀 다크소울3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어. 방금 이게 그러니까 좀 캐릭터가 너무 커요. 시야가 좀 뒤쪽에서 카메라가 잡아줬으면 좋겠어. 선빵 만세. 선빵이 최고지. 그치? 나 막기 전에 처리합시다. 시야를 항상 넓게 바라봐. 넓게 넓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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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어허이 어허. 잘한다. 락온도 가능하다. 맞아. 락온이 이거야. 이거 카메라를 꾹 누르면은 락온. 아이 이씨. 너냐? 얘 아닌데? 누구지? 얘가 석궁성 거지 방금. 결혼 만든다. 이 캐릭터는 뒤잡하라고 만든 거예요. 뒤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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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싫어.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멍멍이가 있습니다. 멍멍이. 멍멍이. 얘 잡으면 되게 좋은 거 줬었던 것 같아요. 멍멍이. 얼음 멍멍이 잡고 갈래. 이게 이거고. 어. 나 맞았나? 안 맞았지? 아하이! 엉덩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한 대씩 톡톡 때릴래. 원! 투! 그 다음에 굴러. 호호! 나 얘한테 되게 많이 죽었었는데 이번엔 과연. 허! 강공격으로 때려볼래. 딱! 오! 오호!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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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 포션. 오호! 원, 투, 쓰리! 불러! 아차! 피했다. 원, 투, 쓰리! 예스! 경직이다. 원, 투. 근데 이게 갑자기 야야야야 잠깐만. 또 풀렸어 이게. 이 자동 로건이 풀리네. 왜 풀리는 거야 이거? 또 풀렸어. 왜 풀려? 아야! 아잇! 아하! 일단 구르면 모든 게 뭐야? 구르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굴러 굴러. 원, 투, 쓰리! 야호! 원, 투! 굴러! 강공격! 빵야! 마무리! 원, 투! 이거 뭐더라? 어.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연습한 게 있습니다. 예! 호호호호! 바로 잡았지롱! 잘해, 개고수야. 잡았는데 아이템 내가 먹었나? 오, 좀 잘하지. 그니까 다크소울은 공격이 들어온다 싶으면 바로 굴러. 어, 좀 뭔가 안전한 위치로 굴러, 감각적으로. 그러면은 공격이 많이 피해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먹었어요, 그래? 이거 먹고 갈래. 연고모를 여행자의 소울. 예. 로건이 왜 풀리는 거야? 설정에서 로건 상하 이동이 제한이 안 돼 있네. 그게 이유인가요? 로건이 자꾸 도중에 풀렸어. 다섯 번 정도. 아, 떨어지면 락이 풀리는구나. 아. 됐다 뭐. 잡아서 아이템 먹었다고 하니까 좋아. 이 일대에서는 이제 볼일 끝난 것 같습니다. 가지 않고 소울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난 템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 소울 열심히 모으면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 제가 앞쪽에 보고 있는 이장소도 뭔가 들어감직한 곳이 있었던가. 아하이 자식 알고 있어. 여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이제 정면 쪽으로 나아갈랍니다. 렛츠고. 저는 1회차에서 무슨 엔딩 볼 거예요? 이런 질문 사실 잘 몰라요. 난 그냥 다크소울 시작한 지 7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7시간 한 이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데이터가 날아가서 불과 반년 전 일이죠. 포맷을 해가지고 세이브가 싹 날아갔어요. 7시간 한 게 전부였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잘하네요. 근데 잘하네. 화터뿔이 여기가 중간 세이브. 맞아. 30프레임 맞습니다. 30프레임 고정이에요. 고정. 컴퓨터가 안 좋아서 미안하오. 달려서 쑤셔버려! 아쭈 그리! 여기도 안타. 나 좀 괜찮게 한다. 아! 아! 좋아. 여기 뭐 없나? 어? 아야! 화톱불에 앉아서 에스트를 채우세요. 아, 채워야 되나? 여기 뭐 별거 없네? 그치. 앉아가지고 휴식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모 공략 찍으신 BJ분께서 다크소울 최종 보스는 낭떠러지랑 멍멍이라고 하더군요. 멍멍이? 방금 잡았던 거?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그 명멍이? 왜 그럴까?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에스트병 지금 리셋된 거죠? 됐다. 휴식을 취하면은 몹이 리젠이 되고. 그리고 저거는 먹는 법을 알고 있어요. 으악! 이렇게! 점프! 점프! 달리다가 점프! 쇠기석 파편 됐어.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하죠? 나 지금 100% 다 모든 거를 즐기면서 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잘 몰라.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낙하 중에 비. 아, 낙하 공격. 낙하 공격을 좀 배우고 싶어. 와! 성공! 나 모든 걸 다 배웠어. 이제 더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나? 이놈! 저기도 가볼래. 여기도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저기. 아, 여기 낭떠러지구나. 안 돼. 더 없나? 반격하실 줄 아나요? 알아요. 패링이라고 하지, 패링. 이거는 근데 좀 센 놈 나왔을 때 쓰겠습니다. 뒤잡기. 뒤잡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겠고. 뒤잡기.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약공격이죠. 약공격. 이제 쟤랑 싸울 시간이야, 쟤. 얘 되게 놀랐었는데 이제는 덤덤하게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덤하게. 일단은 뽑아. 그리고 일단 쥐어패. 됐어. 아야! 어우, 살살 맞았어요. 괜찮아요. 로건 해두고 피하고. 못 피하면 죽는 거지. 개고수. 후! 후! 후아! 엉덩이 쪽으로 돌아가서 원, 투! 차! 차! 어잉! 자, 원, 투! 샥 피하고! 아야! 근데 주먹은 약해, 주먹은. 물주먹이야. 오! 이때 때려야 돼. 원, 투, 짠.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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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하나, 둘. 오샷! 크으.
기모시고 빵야 아차. 뭐야 아직이다 아직. 에헤 에헤 오호. 자 숙련 됐구만. 한방 깼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타이밍 맞춰서 구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한방에 잡았어요. 나이스. 세상에 헌터님. 좋았어. 생각보다 다크소울이 모넌보다 쉬워요. 오 다크소울 겁나 쉽네. 어? 허접한 게임이야.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포즈 잡아야죠. 오케이 오케이. 예. 대리 아닙니다. 100% 순전히 내 실력이야. 렛츠 고. 뭐야? 아 여는 건 또 이거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모논 때문에 좀 키가 헷갈려요. 어. 그러면 모논 때문에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흥.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여기서도 뭐 줄 거 있나? 잠깐만 슥 한번 살펴볼게요. 소울 소울. 없네. 없어. 네, 리벨 루나님 반갑습니다.